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그이 온라인 에듀카 베를린이라는 데에 전시회를 나가게 이제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실은 약간의 지원을 받고 하는데 이 온라인 에듀카는 이제 국내에 알려진 많은 이러닝 전시회와 달리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기술 오리엔티드된 이러닝에 대한 전문가들이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미들이스트에서 다 참여하는 소위 그 최근에 나오는 스마트 러닝에 대한 실무적이고 또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그러한 컨퍼런스입니다. 이 컨퍼런스는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그전 세계 전시회를 다니면서 본 많은 그 컨퍼런스 중에서 특별히 그 온라인 에듀카라고 하는 이 전시회는 이번 달 27일부터 29일까지 이제 베를린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것을 필두로 다림이 UK에도 유럽에도 이제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됐다. 과거에는 이제 여러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면서 이 전시회 한 5, 6년 전부터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 세계의 그 이러닝 분야 전문가들 벗이 되고 친구가 되고 거기서 이제 저 유럽의 키노트 스피킹하는 여러 사람들하고도 가깝게 돼서 이제 그동안 이제 여러 역경을 사실은 다림이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게 요즘에 공수처라는 것이 좀 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도 그런 배경인데 그렇지만 그 과정 동안 착실히 우리가 준비한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강의 장치 새로운 여러 특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술로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이 온라인 에듀카에 다시 보이겠다. 그동안 제가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많이 그 문의가 있었지만 이번에 가서 다 옛날의 친구들, 전우들을 만나서 소식을 전할까 합니다. 이 온라인 에듀카는 그 일반 전시회랑 많이 다릅니다. 여기는 아주 정말 그 이러닝 쪽에 많은 분들이 학문적 디스커션을 주로 하게 되는데 한번 저기 여기 유튜브 동영상을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시회의 그 다림에서 이제 전해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사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거기서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번 그 온라인 에듀카라고 하는 그 우리 유튜브에 뭐 여기서 직접 유튜브에다가 실시간으로 이 채널에 그냥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기다가 OEP 아이스튜디오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아이스튜디오 그냥 유튜브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많은 비디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 한 비디오를 하나 틀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So, ladies and gentlemen, we have a very beautiful guest here. My name is Rio. Your name? Okay, my name is Véronique. I'm from Lyon, in France. Yes, and I'm practicing to become an anchor woman. You know, we have some famous anchor women, and I'm very jealous. Look at this. You will be surprised how beautiful you are. We make it 10 years younger. And your skin becomes very beautiful. This is the technology we invent. You become skinny. So 네, 여기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하고 거기 오신 이제 그 프랑스 리옹에서 오신 전문 이러닝 전문가하고 대화를 나누는 내용인데요. 어찌됐든 이제 지금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은 그냥 여러분 사무실에서 다양한 내용들을 스마트 세상에 프레젠테이션을 할수 있다라는 내용과 그 기술
그냥 제 방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이런 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 새로 한 이제 와이스업 스튜디오 가산 1호점 가산 디지털 여기 오면 보시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런 이제 파워포인트 파일 우리가 소위 그 아이스튜디오 지금 300이라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이제 텔레프레젠테이션이 될 수 있다. 이제 정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듯이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교실에서 듣는 거하고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 같으니까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는 강의가 절대로 교실에서 강의 듣는 것보다 못하지 않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Welcome Alan from Palau. You are in Palau? Actually, 지금 그 팔라우라고 저 필리핀 밑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죠. 거기에 있는 이제 다음번 대통령 캔디데이트로 있는 우리 드랑칸 영어로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텔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기술을 이번에 그 온라인 에듀카에 가서 이제 선을 보이게 되는데 이 온라인 에듀카에 보이는 그 많은 내용은 여러분에게 우리나라 교육에도 상당히 많은 그 변화와 또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기는 이제 포스트 이벤트 리포트, 컨퍼런스 팀, 또 이 저 방마다 있는데 방이 정말 그 베를린에 있는 인터컨티넨탈 호텔 안에 수십 개의 방에서 정말 핫 디스커션이 전 세계 온 사람들이 실제 선생님들이 하는 세션도 테크놀로지 하는 세션도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이 몇 가지의 제안을 디스커션을 하러 갑니다. 예를 들면 이 큰 그 메인 컨퍼런스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발표자들이 사실은 그 현장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이제 그것은 뭐 그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런 컨퍼런스장에서 그 여기 있는 분들이 발표자의 얼굴이 잘 안 보이고 많이 있지만은 많이 그 열기는 느끼지만 실제로 그 컨퍼런스 에피션시를 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해서 내년도에 이 온라인 에듀카 컨퍼런스를 월드와이드 여기 오지 않은 사람들 온 사람보다 더 지금 우리 다림의 이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테크놀로지를 보게 하자. 또 각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는 녹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프레젠테이션 투고라는 회사가 저희하고 파트너사인데 이제 촬영은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일반적인 방식 선생님이 코너에 자료가 옆에 나오는 거로 그냥 획일적으로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몰시브하게 다림이 보이는 방식의 이제 강의가 내년부터 온라인 에듀카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어드밴스드 이러닝 컨퍼런스 학문을 연구하고 기술을 탐구하는 이러한 컨퍼런스의 장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한국에서 만든 기술로 이 컨퍼런스의 변화를 하겠다. 저는 이런 컨퍼런스를 다림의 아이스튜디오로 하는 컨퍼런스를 플립드 컨퍼런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붙여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립 러닝이 강의는 교실에서 먼저 듣지 않고 집에서 먼저 보고 교실에 와서는 토의한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컨퍼런스가 많은 사람들이 이 컨퍼런스를 와서 듣고 질문하는데 질문 시간이 5 minutes, 컨퍼런스 리스닝이 예를 들면 10 minutes이면은 사실 그 대화의 시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프로시딩으로 이제 발표 자료를 내는 분들은 먼저 그 자료를 미리 만들어서 보내고 그러니까 논문을 보낼 때 이미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미리 보내고 여기까지 이제 전 세계에서 날라오니까 비행기 타고 8시간, 9시간 날라오면서 그 비디오들을 미리 짧게 중요한 관심 있는 미리 본 다음에 그 세션에 가서 디스커션을 하자 하는 새로운 챌린지를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 몇 명의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m going to visit online Eduka in Berlin from this one actually starting 2 weeks later, November 27 to 29. We have been exhibit many times new technology here. I made many friends there. And this time, I think we have another technology which is called Smart Presentation System based on technology of iStudio. So the challenge we are doing is actually I'm trying to change the paradigm of presentation. It's like you have here, there's a conference center.
how many people can really understand what they are showing here. They have a very small screen where the presenter's face coming out, and also they have even they have big large screen. The technology in large conference still has a lot of problem. That's why I'm suggesting new idea, which is called flipped conference, which means the presenter has to send their pre-recorded iStudio presentation video, just like I'm doing now. They do very careful presentation recording because this video can go everywhere. They can make a very accurately announce all their message there. They can do best presentation by themselves, practicing several times, recording, editing, and send this one to the conference organization. So the conference people, when they participate in this conference, before they come, they can review all the presenters' video before they arrive there. As soon as they have a conference, as soon as they get into this conference rooms, presentation rooms, so they can have 100% just the discussion and talkings. So the place where the people meeting is very important because it's not only for listening. I'm claiming the people, when they come together, they should have more time for discussion. This is very important message that we have to change the paradigm of education. That's why the flipped classroom is very important. Now, the many education professional researchers suggesting flipped learning to remove lecture in the classroom, because the lecture in the live classroom is very dangerous. Because when you lost 5 minute understanding of speech of the teacher, then you lost all the rest part of the classroom. So when they have a video, before they come, they review and they come to class and they can discuss to make sure what they really understand. But there is a very serious problem that the teacher has to make a video before they come to students, before they come to class, they should watch this video. Making video is a really, really difficult part. As you know, all the production company in this industry, how much money they have to pay to create one MOOC video for KMOOC video. You will understand sometimes $20,000 or $30,000. Sometimes they need $10,000 for 16 hours recording. But when you use the method I'm using, which is we are announcing the notebook version, the machine I'm using is called iStudio 300, where you can make a real-time recording I'm doing. I'm just showing YouTube video, I'm showing PowerPoint, I'm showing my notebook. This is really new presentation tools for everybody from their office, from their classroom, from their conference area. Once you have this machine, it will turn your presentation classroom into really smart classroom, which means your presenter going everywhere. It's like you are watching now. I'm not using any operator around me. I'm doing everything by myself. This is new paradigm of presentation. Presentation so far has been made in the closed space, in the meeting rooms, in the classrooms, in the conference rooms. So every people go there. But when they go this kind of conference, you see here, all this conference area, what they are doing is actually they are sitting and listening. What a pity thing is, even they sitting in this conference hall, they cannot see the detailed face of the presenters. And also all the writings is too small. So if you see all these people, they are watching, not screen, but they are watching in the bottom. Many people distracting watching. There are too many things there, but too small to read for these people. They expected they can get all the presentation there. Actually, what they happen is very limited presentation technologies available. So I'm trying to bring new technology next year, showing very big screen, and we make a time domain change. Just like I'm doing, I'm big. When I watch the presenter's face coming out automatically, so they don't have to worry about. When the presenter pointing this one, for example, right now I have a pointer, so I will show you. If I point like this, immediately this screen become very big. So if you make this kind of presentation, this one really automatic switching, which is called smart TV, smart PD functions. So I'm trying to make such kind of revolution, new virtual electric whiteboard,
bringing into classroom, bringing into your office, bringing into your notebook. So wherever you go, you can record and broadcast your valuable presentation there. So this year, I'm going to be there, and then I will meet many our partners in UK, partners in Frankfurt, partners in Munich, and then we will go to Rome, where the one of the big company in Rome doing all the conference organization. So we have a very good friend. He doesn't speak English, but we know each other, what technology they need. So this time we can show them how to make a beautiful conferencing record worldwide from Rome. You know, all the presentation rooms in Rome is very different shape from other people's, because Rome is very old, ancient buildings there. Very nice, very beautiful ancient colors. And from there, imagine if you use iStudio, the video from this conference hall in Rome, Milan will be very authentic. This is what I really want to bring this one to worldwide. So this is what I'm doing. I'm starting from year 2020. The first announcement I will do from Berlin. So Europe will start to introduce iStudio revolution. After that, we are moving America and other countries too. Thank you very much for listening to my presentation, and hope you see online Educa broadcasting from iStudio from there. You don't have to come there. I will broadcast using my machine. Thank you very much. 여러분 잠깐 제가 그 뭐 못하는 영어로 이렇게 저 몇 분의 외국인들이 이제 제 버들이 있어서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급히 우리 와이섭이라는 회사의 정부 자금이 나오는 바람에 급히 그 나가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온라인 에듀카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테크놀로지 오리엔티드 컨퍼런스 전 세계 교육을 리딩하는 이 베를린의 전시회에서 전시회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컨퍼런스입니다. 전시회는 그냥 복도에 조그만 제품들만 놓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게끔 되어 있고 메인은 디스커션을 합니다. 이번에 가서 오가나이저들하고 내년도에 온라인 에듀카 컨퍼런스의 메인 이벤트 또 각 방마다의 것을 우리가 새로운 스마트 컨퍼런스, 플립드 컨퍼런스 방식을 제안하고 아마 한두 개 방은 그렇게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플립 교실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교실에서 수업하는 동안 강의를 듣는 이 지루함을 없애고 KBS가 전에 했지만 그 뒤집힌 교실이라는 건 거꾸로 교실이라는 주제로 한 4회 연속 나갔죠. 지금 뭐 그걸 프로모션하고 있고 PD께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 필라소피는 60명, 70명이 라이브 수업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러니까 비디오로 먼저 듣고 와자 이런 거고 저는 이제 그 플립 교실에 8시간 강의를 집에서 8시간 볼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하니까 이제 모티베이션 학생들한테 주고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교실에서 하자 뭐 그런 것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정말 컨퍼런스는 오기 전에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5분에 대부분이 발표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 15분 발표를 하실 분이 파워포인트를 보낼 때 다림의 아이스튜디오로 우리가 그 클라우드 서버에다가 이런 아이스튜디오를 만약 넣어놨다고 가정하면 그분들은 온라인 에듀카에 가서 자기 발표를 하면은 비디오가 생기게 되고 그것을 지금 제가 하듯이 이렇게 자동으로 생기는 비디오를 오시는 분이 보게 되면 이 비디오를 보는 거하고 컨퍼런스에 와서 앞에 프로젝트에 파워포인트가 나오면서 보는 거하고 저는 이 방식이 더 낫다. 그러니까 강의가 교실 강의를 스마트 비디오 강의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강의를 만들 때 항상 에디팅하고 편집하고 스튜디오 만들기 어려우니까 그것을 편하고 쉽게 하는 방식을 지금 이 다림의 아이스튜디오가 제공하고 있고 과거의 아이스튜디오는 주로 방송사에서 TV 아웃풋을 주로 했다면 지금 다림의 아이스튜디오는 방송국 여기서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으로 유튜브로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되고 양방향 소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뭐 인사도 하고 여기 저 여러분들 댓글도 남기고 하는데 그러한 그 방식에서 실제 여러분의 카메라로 여기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줌 같은 거 하면은 뭐 100명도 들어오고 하는데 실시간으로 인터랙티브하게 양방향 수업을 실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실시간이라는 건 지금 이제 페이스북은 방송이 나갈 때 사실은 그 한 6초에서 9초 때로나 2, 3초지만 이제 그 네트워크 라인 상태에 따라서 이 엔코딩, 제 컴퓨터에 들어있는 페이스북 소프트웨어에서
이 버퍼링을 합니다. 안전하게 조금 네트워크 안 좋을 때는 미리 저장했다가 내보내게 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4, 5초 상태를 봐서 저장했다가 스트리밍 시작하기 때문에 딜레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화상회의를 할 때는 한두 개 놓쳐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시간이 중요하니까 화상회는 이제 스트리밍 기술 중에서 이제 그 캐스팅을 하는 거죠. 한두 개 프레임 드롭이 일어나도 지금 그거가 바로 나가는 게 중요하니까 뭐 유닛 캐스팅이랄지 멀티 캐스팅, 캐스팅 방식을 써서 이 TCP/IP 같이 잘못되면 확실하게 보내야 되는 방식을 쓰지 않는 뭐 그런 걸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방에는 앞에 카메라가 많습니다. 여기에 제 카메라가 아마 연결됐을지 모르겠는데 제 방을 뭐 여러 번 보여드리지만은 그 앞에 스크린이 한 네 개, 우리 아이스튜디오 네 개를 넣어서 페이스북, 유튜브, 웹사이트 그리고 지금 아이스튜디오 화면을 켜서 상대방도 나오고 페이스북 하는 분신도 보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그 아이스튜디오 안에 저 배경을 제가 한번 이제 스튜디오 시작하기 전에 하는 거니까 이렇게 바꾸면은 그 배경이 금방 느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바닷가로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여러분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이 자유자재로 바꾸고 거기다 월도 바꾸기 때문에 이제 손석희나 우리 그 TV조선 같은 데서 하고 있는 뉴스는 다 비디오 월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못 고치면 배경에 있는 스크린만 바꾸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 아이스튜디오 쓰면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아주 멋진 환경을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스튜디오는 첫 번째는 강의를 하는 가상 교실을 만들어주고 두 번째는 그 강의실에서 장면, 카메라들 이제 스튜디오가 있으면 카메라맨이 가지 않습니까? 그 카메라맨들이 들어가서 자, 이 장면은 어떻게 할까? 또 조금 더 큰 장면은 어떻게 할까? 프레젠테이션 장면은 어떻게 할까? 그것이 크게 나오기에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서 스튜디오 안에 촬영하는 건데 그때 포진을 시킵니다. 뭐 때로는 네개 하나 8개 정도 보통 가죠. 좋은 PD들은 그런 그것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강사와 자료와 학생들이 있을 때는 대략 스마트폰에 봐야 되는 장면이 수학적으로 풀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학으로 공식 푼다는 게 아니라 사람의 크기가 이 정도 되면 모니터는 이 정도면 좋겠다. 배경은 이런 게 좋겠다. 이것이 대략의 윤곽이 나오니까 아이스튜디오 특허에서는 그것을 설정한 겁니다. 그리고 복잡한 걸 많이 보일 때는 세 개의 전자칠판, 가상 전자칠판이죠. 또 단순한 걸 할 때는 두 개. 오늘은 아주 하나로 간단. 일반적 칠판이 하나라고 보면 거기다 바꾸면 되니까. 근데 바꿀 때 이제 그 같이 보면서 바꾸게 하는 거가 400, 또 4000, 3500으로 가는 거고, 3D로 더 효과도 있고, 정말 방송처럼 하는 거는 이제 3000, 4000을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300, 400에서 만들어지고, 또 크로마키 없는 데서 대부분 강의를 하니까, 그럴 땐 더 단순하고, 더 아름답게 쉽게 할 수 있는 이 스튜디오라는 제품을 이번에 아이스튜디오 30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출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거는 노트북에서도 스튜디오에서도 교실도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 책상까지 아이스튜디오 데스크, 아이스튜디오 교탁, 아이스튜디오 칠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제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문화는 칠판이 나오면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듯 서기 1800년도 프랑스의 한 도시에서 학교에서 이 슬레이트라는 건축에 쓰인 슬레이트판에다가 곱돌로 쓰는 방식의 것을 사용하면서 미국에서 학생들이 책상에 조그만 이 곱돌판 같은 걸 놓고 쓰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쓰거나 지우기가 없는 종이 비쌌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의 교육은 정말 버추얼리 해야 됐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하는 버추얼의 세계와 학생들이 버추얼 세계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집중을 하고 더 선생님과 같이 있는 시간을 갖게 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서당같이 책을 읽고 따라 읽고 하고 집에서 공부하고 와서 하는 것 때 종이가 없었다. 칠판이 없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오래된 게 아니라 지금 200년 전 이야기죠. 책도 없었던 시절이. 근데 그게 칠판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데 칠판을 쓴 게 아니라 칠판이 나왔지만 그것이 우리나라에 보급된 거는 우린 1900, 6.25 사변 끝나고서 세브란스 때에 1800년대 초에 100몇년 대체 우리나라 세브란스 된 것이 그러니까 그때 1900년 초에 왔지만 아주 특정한 사람이 칠판이라는 것을 본 거고
이제 유교가 끝나고 초등학교 이런 데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물론 일본 시절을 거쳐서 그때도 있었지만은 칠판이라는 게 없으면 교실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교실이 한정돼 있고 뭐 서울대에 몇만 명의 학생이 있지만 교실이 몇천 개 되는 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 교실 수업은 지금 이 순간도 녹화가 되지만 그 녹화는 교실 강의를 대체할 수 없다. 교실에 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느 교실이든지 제가 우리 아이스튜디오로 가서 실시간으로 촬영을 해서, 초보자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서비스를 시작을 하는데 어느 학교든지 1시간 강의는 출장비, 세링비 10만원, 1시간당 15만원 정도를 내면 촬영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촬영해서 한 20만원, 30만원이 다 무크 비디오가 나오는데 그 비디오는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한 것보다 더 학생들이 집중해서 보게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아이스튜디오 이스튜디오 사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급하게 하실 때는 와이즈업에 연락을 하면 현장에 출동을 해서 바로 해드립니다. 큰 컨퍼런스는 좀 더 비싸지만 작은 교실 강의는 특별히 이제 저렴하게 저희가 해드리고, 그런 알바생들 스타벅스에서 커피 바리스타를 만들듯이 저희 다림 와이스튜디오에서 와이즈업에서 그런 촬영 바리스타들을 만들어서 각 교실마다 파견하고 또 이 알바비도 충분히 주는 전문가들을 만들어서 이 컨텐츠를 클라우드 세상에 만드는 그런 레볼루션을 이제 하나하나 시작을 하고, 그것이 한국에서가 아니라 전 세계에 이것이 어느 나라, 하버드, 프린스턴, 스탠포드, 영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들, 뭐 케임브리지 이런 데를 가도 그 문제는 똑같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림이 하는 이 아이스튜디오 테크놀로지라는 것은 사실은 상당한 문화를 변화시키고 지식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역사를 발전시키는 가속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감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